2019년 9월 21일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한국에서 제일 큰 화제의 거리는 이제 검찰 관련되는 거예요. 검찰청과 법무부. 이게 지금 이제 화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년 뒤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수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마찰. 이게 지금 현재 제일 주된 거죠. 상당히 이거는 뭐 단순한 어떤 두 정부적 기관 간의 마찰이 아니라 법무부로 대표되는 일련의 이 정치 세력과 검찰청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정치 세력 간의 어떤 마찰. 이게 지금 현재 2019년 9월 21일 현 시점을 특징 짓는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은 이전에 일전에 에피소드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관의 어떤 금융 투자, 가족이죠. 가족의 금융 투자. 그리고 어떤 표창장이었나요? 표창장 사실 여부. 예, 그리고 또 무슨 사학이었나요? 어떤 사법인, 학교법인의 뭐 어떤 불의, 부정부패 혹은 비리 여부 등이 지금 현재 등을 이제 안건을 두고 요건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갈등 사유, 표면적 갈등은 요렇고 실제 어떤 실질적 갈등은 이상이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표면적인 부분을 두고 지금 현재 제가 뭐 듣기로는 한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검찰청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수장의 가족의 비리를 털기 위해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뭐 재밌는 어떤 현상입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왜냐니까 지금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2010년부터 해서 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글자가 좀 틀렸네요. 사이에는 뭐가 없었느냐 하니까 어떤 블록체인이나 머신러닝 기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There has been no machine learning and or blockchain technology.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시점에서 과거의 기록을 검증할 만한 어떤 방법은 어떤 종이 문서를 통해서 종이 문서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의 확인은 종이 문서 더하기 사람의 증언 요거로 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2019년이 아니라 2010년 뒤 그러니까 2029년 혹은 2025년 뒤에 2000 25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2025년에 비슷한 사건이 만약에 발생한다 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종이 문서와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어떤, 그러니까 지금부터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 사이에 발생한 일을 2025년경에 판가름할 때, 사실을 조사를 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을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비치 못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래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는데 미래 상황도 그럴 것인가? 그건 아닐 거다라는 거죠. 왜 아닐 거냐 하니까 이미 이제 머신러닝 블록체인 기술도 있으니까 2025년에 검찰청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2000 25년에 검찰청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if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죠. utilize라고 할까요? 활용하니까. 활용.
ML and 블록체인 기술들 등을 사용한다면은 그러면은 2025년에 검찰청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요거 금융 투자 관련했을 때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 금융 시장을 굉장히 투명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파이낸셜 마켓이 가능하게 되죠. 따라서 굳이 어떤 금융이 합법적 투자가 합법적이었는지 불법적이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검사의 역할, 검사 수사,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 필요성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지금 적용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if we apply smart contract to 어디다 적용합니까? All kinds of financial transaction. 모든 종류의 금융 거래에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금융 시장 자체가 투명해지고 따라서 나중에 향후에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2025년. 이건 2025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표창장 사실 수여 여부. 그죠? 수여한 사실 여부.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종이잖아요. 종이 표창장인데 우리가 종이 표창장을 쓰지 않고 이것을 디지털 표창장으로 바꾼다면은 그죠?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디지털 표창장, 종이 표창장 플러스 도장, 찍임인가? 도장 방식을 디지털 다큐먼트로 바꾸고 더하기 디지털 시그너처 그렇죠. 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향후 위변조, 디지털 정보의 위변조를 막는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2025년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어떤 학교 법인, 그러니까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장관 가족이 관련된 어떤 부산인가요? 부산의 어떤 학교 법인의 비리 여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 법인 역시도 모든 행정 업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작성을 하고 보존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비리 여부를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죠. 그죠? 모든 정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한마디로 블록체인을 단정하자면은 기록된 어떤 정보도 향후 위변조될 수 없다는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블록체인. 딱 그것만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 지금부터 쓴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그럼 검사의 역할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나중에 검사 혹은 수사관들의 역할들이 사실상 최소 90% 이상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요성 자체가 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할 또는 필요성이 역할이 90% 이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걸 코드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AI 검사, AI 검찰청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검찰청을 코딩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AI 검찰청을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AI 그러면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합시다. 에이전트 혹은 프로그램 뭐인데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코딩을 할 끝난다고 가정하면 이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나요? Shall be based on 일단 데이터 사이언스 and statistics 통계학적 기술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스태티스틱스의 모든 기술들, 그죠? 그리고 all kinds of library라고 해야 되나요? All kinds of libraries related to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AI 검찰청은 한국에서 일 겁니다. 그래, 한국의 한국
AI 검찰청을 코딩하는 거죠. 그래서 이 AI 검찰청에 있는 시스템, AI 에이전트는 지금의 검사와 수사관을 대신해서 어떤 기록들을 읽고 그 기록들을 해석하고 그로써 어떤 사람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을 도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러한 에이전트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어떤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불렀어야 되고 그 라이브러리는 다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죠. 그죠? regular expression. 이 regular expression 자체가 expression. 이게 뭔지 아시죠? regular expression 뭔지. 그죠? 요거 자체가 몽땅 다 영어만 읽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에서 사용되는 AI 검찰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영어만 읽을 수 있지 한국어는 못 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AI 검사라고 할까요? 검찰청은 prosecutor officer 검찰청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한국어를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한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람직하다. 왜 그것이 바람직한가? 그걸 제가 지금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국어에 특화된 자연어 처리 엔진을 만들어낸다. 그죠? 한국어 특화된 자연 내추럴 프로세싱,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엔진. 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얘는 한국에서만 쓰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만 쓰일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런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술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지식 분야는 이건 세계 공통의 기술이죠. 그죠? 공통의 기술인데 한국만 갈라파고스가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국만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화해 나가는 거죠. 전개해 나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특화된 머신러닝 엔진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국에서 적용할 AI 검찰청이 그러니까 코딩하면은 한국의 어떤 한국어로 구성된 뭐 공소 뭐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한국어로 작성된 어떤 각종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은 이제 그런 다음에 또 한국어로서 또 한국어로 어떤 뭐 다양한 데이터를 표현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한국어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한꺼풀 벗기 보면은 그 알맹이는 핵심 엔진은 몽땅 다 영어를 기반으로 움직이도록 구성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떤 세계적인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의 기술들을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들 역시도 한국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다 전파하고 보급하고 수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표면만 한국어. 그래.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UI만 한국어로 구성하고 한국어로 구성하고 그리고 내부 메커니즘은 전부 모두 영어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UI는 결국 번역 엔진이 되겠죠. 번역 엔진. 요렇게 코딩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AI 검찰청과 영어인데 영어를 학습을 하고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좀 영어 약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영어를 완전히 그러니까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필수적. 누구에게? 개발자들에게. 적어도 머신러닝 관련, ML 관련 개발자라고 한다면은
개발자는 나는 영어를 잘 읽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그 영어 관련돼 있는 수업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급 3년차, 4년차 아마 초급 3년차의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만들어진 영어의 구술한 어떤 것도 있고, 그리고 중등 1년차에도 이런 영어의 구조 있죠. 수업 있고, 아마 중등 2년차에도 영어의 구조라는 수업 있죠. 이미 올라가 있는 수업들만 보시더라도 충분하게 영어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해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도 좀 더 강의를 더 올릴 거예요. 더 올리겠지만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그러니까 영어를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를 수가 있으니까 여기 강의들을 다 많이들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들을 제가 또 올려놓긴 했는데 그런데 상당히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느냐니까 이 영어 강좌를 올렸잖아요. 강좌를 올렸고, 그리고 제가 영어 강좌를 만들어 올릴 때 기존의 영문법을 10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하로 줄인,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는 문법들, 아무 뭐 to 부정사니 뭐 동명사니 현재 분사니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뭐 이런 개념들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가정법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분의 1 A4 용지로 한 10페이지 분량,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 분량으로서 영어 문법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픈에시 캠퍼스에 올라가 있는 영어 공부 방식이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 월등히 아마 뛰어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조회수가 100번을 넘어가는 강의를 대략 한 2-300개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조회수 100회가 넘어서는 게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나요? 아마 재미가 없기에 제가 강의를 녹화한 모양입니다.